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초간단 치즈 토스트입니다. 금방 만든 식빵, 좀큰거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모짜렐라 치즈 쓰셔도 되고요. 저는 멕시칸 치즈를 너무 많이 사다 놔가지고 이걸 써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얇게 채쳐져 있어서 쉽게 녹고 좋더라고요. 듬뿍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빵을 하나 덮어요. 살짝 눌러주세요. 3대 2대 1.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게. 수북이 마요네즈 3개예요. 마요네즈 수북이 3개에다가 설탕도 좀 많이 수북이 2개에다가 마늘 1스푼. 올려주세요. 초간단이죠? 이따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로 갈 거예요. 170도에서 시간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넣으시고요. 170도에서 시간은, 최종 시간이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10분 남았거든요. 기가 막히게 데었네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10분 돌렸는데요. 더 바삭하게 원하시면 더 돌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치즈가 녹아서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구워 오겠습니다. 너무 잘 됐죠? 맛있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15분 했어요. 전문점에서는 여기다 연유 뿌려줘요. 그러면 이쁘겠죠? 하얗게. 연유 뿌리셔도 되고요. 없으니까 꿀좀 뿌렸고요. 이렇게 완성시키면 됩니다. 절대 타면 안 됩니다. 타지는 않게 하셔야 돼요. 와우, 치즈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게 너무 토스트가 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황 대장님. 너무 아까워서 안 주고 싶어. 맛있지?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맛있지? 약간 느끼한 맛도 나고 딱내 스타일이야. 맞아.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겉은 살짝 바삭하고, 나는 촉촉하고 아주. 맛있다. 전문점 맛. 그치? 그렇대요. 진짜 맛있네요. 와, 맛있다. 정말 맛있습니다. 요 근래 제일 맛있는 것 꼭 만들어 보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